우리 오늘 재밌게 놀았으니까 밥 먹자. 오케이. 좀 이따 하려고 말해. 너 좀 좀 다른데 가면 안 돼? 약간 이거 보는 사람들한테 VR 시점으로 해주려고 하는 거야. 자기가 먹는 느낌으로 함께 있는 느낌으로 해서 VR 시점. 나 저 사이다. 자, 겸아. 한번 피자 3장 찍고 먹으면. 아이. 와우. 안 돼. 네가 해 그럼. 네가 해. 한 명씩 따라 할래? 아니 네가. 내가 그렇게 궁금하면 네가 먹어봐. 네가 해. 와. 아 궁금해. 리더의 참모습은 임마. 나쁘잖아. 궁금한지 안 했는데 보고 싶었다. 그게 제일 나쁜 거야. 현장은 법사지. 그놈아. 과학적으로 맥주 잔에 딸면 더 맛있대. 아 진짜? 어. 왜 이유가 뭔데? 공기가 들어가서. 아. 그래서 잔에서 계속 딸을 먹는데. 더 맛있대. 짜잔. 나 뭔가 허벅지 가려워서 긁는데 이게 잘 안 돼. 아 아까 아 이거 잡아서 어. 내 그거 물집 생길 것 같아. 어? 핑크. 핑크? 빨개. 아 여기서 보면 겁나 웃겨. 막 그냥 It's pink. 너 뭐 할 거야 근데? 배 탈 것 같은데. 여태? 여태? 아, 여태 한강처럼 한강처럼 아니 이거 아니고 순수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데 어? 보일러 얘가 요트를 샀어. 잭슨한테 전화를 했대. 한강에 어 형 나 요트야 이러고선 얘기를 했대. 그러고 나서 잭슨은 어 얘가 나를 태워주려고 전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? 갑자기 왜? 이랬는데 갑자기 어 형네 집 쪽인데 형네 집에서 그 창문에서 나 보이나 해가지고 그래 진짜 궁금했어. 아 저번에 한 2초 말이 없었어. 그 2초 되게 긴 시간이었어. 그냥 아 난 이런 비즈니스 비즈니스야. 이건 다 끝났나? 연습? 태국 팬미팅 거? 응. 난 식도 안 했어. 나 토크 만들어야 되나? 가서 해야 돼. 나 토크쇼. 진심이야? 그렇게 됐어? 아예 안 해? 안 부른다? 왜 그래? 아예 안 부른다고? 어 그냥 진짜 왜? 그냥 응? 이러고 해 쟤 보면 한두 번 보냐. 아 맞네. 아, 아, 형님한테 다 들었구나. 뭐, 진짜로 뭐, 하겠어? 응? 아니 아니요 무대 할 거야. 잠깐 난, 난 진짜 그렇게 토크쇼 하면 200만 원 준다. 아니 나 원래 토크쇼로 진짜 형 제발 해줘 우리한테 200만 원씩 줘. 근데 넌 뭐해? 대구에서 뭐? 대구에서 이제 하늘에서 날아갈 거야? 너 진짜? 태국 노래 다? 가십니까? 노래 하나 해. 언제나 어제 어제는 기억이 하늘에서 엄마 레디스 엄마 레디스 태국어 어떻게 말해? 와 어떻게 얘기해야 돼? 그냥 뭐 여자 혼자 처음 이런 거를 너는 뭐야? 어? 너는 뭐야? 그냥 노래 몇 곡 부르고 끝. 말하긴 해. 잭슨 노래 몇 곡이 아니던데? 너 토크 없지? 없어 없어. 아 그 중간에 있지 그냥 괜찮아요, 여러분. 한 그 정도만 있을 걸. 좋겠다. 뭐라고? 너랑 맞았어. 형 몇 개? 곡? 나 15개인가. 에이 진짜로? 응. 진짜로? 응. 한두 번 보냐? 아니, 나만 바보 같아. 맨날 여기 중에 나만 믿어. 아니, 나도 살짝 믿어. 다섯 곡 두 번씩, 이 분씩 더 해도 안 돼. 나는 지금 그 방금 진짜 그 머릿속에 있어 이랬어. 진정한 아닌걸? 뭐냐? 이거 이 사람이 라디오 나와서 얘기했는데 태국에서 있었던 거? 나도 태어나기 전에 얼마 이거 듣고 너무 무서우면 다음부터 태국 그럴 것 같으니까. 아니 너무 무섭지 않아. 이거는 엄청 엄청 옛날이야. 엄청 옛날 그 사람이 자주 안 가는 태국의 그 지방이 있어.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 해서 네 명이 차 타고 그 지방에 갔어. 이제 호텔에 전화했어. 그 이제 차 이거 뭐야 다시 오라고. 아 차 지금 문제가 생겨서 가려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.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대. 그 사람이 집에서 자고 가라고 오늘만 괜찮다고. 그래서 이제 한 6시 이쯤 됐을 때 밥을 막 먹어 다 같이. 밥을 다 먹고 막 그 멀리서 좀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 한 명 걸어오는 거야.
궁금하잖아. 그래서 마을의 사람들 물어봤지. 어,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마을에 원래 좀 혼혈인 여자가 있었는데 빨간 머리 있고 엄청 마르고 그랬는데 사귀었어. 사귀다가 근데 방콕에서 부자 한 명이 와서 막 이런 땅, 막 땅 사러 왔는데 그 여자 보고 반한 거야. 그 둘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를 방콕으로 데리고 갔어. 그러니까 학교에 가.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막 나간 거야. 그게 근데 마을 사람 이제 챙겨주려고 뼈해장국 이제 담아주고 이제 죽는데 뼈해장국 보자마자 막 울고 막 정신 나가고 막 어디 뛰고 갔어. 대학생 네 명도 궁금해가지고 따라갔어. 이제 그 안에 구석에 앉아서 막 울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. 어, 되게 이상하다 이 생각했지. 이제 그쪽 어른분이 그 방 하나 준비해서 네 명 같이 자라고 해서 들어가서 잤다. 근데 한 새벽 2시 때부터 그 쇠로 띵띵띵 이 소리 들리는 거야. 우리가 그런 거 안 보인다고. 너네가 처음 와서 무서워하면 정신이 약해지잖아. 그래서 보이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호텔에 전화했지. 빨리 픽업하고 오라고. 근데 차가 또 문제 생겼대. 근데 이번에 어떻게든 꼭 오라고. 뭐, 여기 뭐 있겠다고 이제는.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랬는데 갑자기 누가 차가운 손에 발 이렇게 막 만진대. 그래서 딱 깼는데 지금 차 왔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이랬는데 출발하자마자 그 여자가 옷 막 이렇게 뭔가 가리고 있는데 그거 벗는데 빨간 머리에 그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그 마을 사람보다 내가 아는 게 더 많다. 근데 그 여자가 아, 나 끝까지 그 이 남자랑 있을 거라고 있을 거라고 해도 그 사람이 화나서 그때 부자들 총이 있거든. 총 꺼내서 그냥 배에 쐈어. 그 여자 죽었어. 그 이런 거 남기면 안 되니까 마을 사람한테 돈 다 준 거야. 이거 비밀로 시켜달라고. 그 남자가 이제 자기도 뭔가 할 수 없는 걸. 그래서 여자 시체를 갖고 와서 그 가루로 해가지고 쇠랑 해가지고 그래서 그 쇠 방 이렇게 만든 거야. 그 여자 시체로. 이제 차 갔다가 이제 유턴 하고 돌아가는 그 마을 또 지나가. 근데 그 마을 지나갈 때 보니까 마을 사람들 막 모기 같은 거 막 들고 막 찾고 있는 거야 이게. 누굴? 학생들. 학생들. 그 학생들. 어, 찾고 있는 거야. 왜? 비밀 알았어. 알게 됐으니까. 방금 여자분이 너네 진짜 도와준 거라고. 여자가 누군데? 이미 죽었는데 귀신으로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잖아. 그렇지. 빨리 잘 타라고. 어, 도와준 거라고. 그래서 소름 돋았다. 이제 막 다 소름 돋고 막 그러지. 감이 눌리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유체이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몸이 약간 반쯤 떠 있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. 내가 감이 눌려도 원래 눈이 안 떠지거든. 근데 그때 처음으로 딱 눈이 딱 떠졌는데 눈이 딱 떴는데 그 형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나를. 왜 그 형?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. 아, 근데 그것도 무섭다. 근데 그건 똑같아. 나는 적신이 형 왜 적신이 형? 근데 그 어떻게 뭐 꿈이랑 섞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어 이쪽으로.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렸는데 거짓말 안 하고 여기서 느낌이 그 형 목이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봐봐. 너가 야, 내, 야, 이러고 야, 있으면 야, 얘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 같고 거의 이거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세네. 우와! 일어나게 해주세요! 일어나게 해주세요! 일어나게 해주세요! 일어나게! 이러고서 딱 깼어. 그래서 진짜 처음으로 감이 눌렸는데 그렇게 깬 적 처음이야. 딱 깼어. 감이 눌러서 이형 옆에 있는 거 알아서 이형 빨리 깨워달라고 얘기한 거야.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 형이 일어나. 그래서 어? 이제 기회다. 갑자기 내 옆에 와 있었어. 뭐 출력이 이렇게 하려고 해서 딱 내가 눈 떴는데 유겸이랑 눈 마주쳐서 유겸이 어 깜짝이야! 계속 그래서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 있는데, 상태를 자주 볼 수 없잖아. 그래서 네가 본 거야. 너 감이 눌려봤어? 나 안 눌려봤지. 지금 눌린 거 같아. 야, 오늘 다들 여튼 뭐 잘 잤으면 좋겠다. 잘 자고 근데 몸이 조금 아파서 다들 좀 잘 잘 수 있을지. 얘 불안해. 얘 지금 불안해. 너 잤어? 오케이. 정말 불안하면 15명 아니면 넘어가게. 이틀 후에 우리 멜번 호주 마지막이잖아. 앨범? 멜번. 마지막이잖아. 멜번. 우리 잘하자. 우리. 잘하자. 짠스. 공부 잘 쉬고. 잘 쉬고. 감이 눌리지 말고요. 잘합시다.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요. 네.
맞춰주는 너 항상 기적 같아 변함없는 나의 마음인데 자신 있던 내 모습이 어딨는지 잘 안 보여 자 목부터 위로 쭉 밀어내시면서 턱은 아래로 당기실게요 이렇게 누르시면서 아래로 당겨주세요 쇄골 아래쪽으로 다섯 여섯 일곱 팔꿈치 완전히 피고 손목은 손목도 이렇게 접어주시면서 가슴 펴시고 하늘 볼게요 아. 두 팔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셋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팔꿈치를 뒤꿈치는 그렇죠 서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저렇게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완전 붙여주고 무릎을 그 상태에서 뒤로 쭉 밀어주세요 배 해주고 하나 둘 뒤로 쭉 셋 넷 아홉 오케이. 반대 잡고 왼다리 잡고 뒤꿈치 엉덩이 쪽을 붙이고 배 힘주고 무릎 뒤로 시작. 쭉 하나 둘 셋 넷 여섯 네. 여기 하는 거. 수고하셨습니다. 파이팅. 파이팅 합시다. 네. 7 guys not enough. You gotta change to 7 handsome guys. Yeah! 7 handsome, sexy, beautiful guys. Let's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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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